그럼 이 차량은 4만. 자, 요게 나왔어요.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동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E93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E92 모델과 좀 다른 게 E92 같은 경우는 쿠페형 모델, 그러니까 세단형 모델이고 E93형 모델은 컨버터블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모델. 엔진이 3000cc의 터보 두 발짜리 335 모델이고요. 이 차량이 입고된 이유는 강원도에 놀러 가셨다가 제시동이 안 된다고 해서 입고를 하셨어요. 견인해서 강원도에서 한번 시동 어떻게 안 걸리는지 한번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차키는 이때는 차키를 꽂아줬어야 되는 차량이라 키를 꽂고, 자, 계기판 키온.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16만 6,334km 주행한 차량이고 브레이크 밟고 반응이 없어요. 키 반응이 전혀 없고 차량의 연식은 2007년 생산이네요. 짐작이 가는 거는 스타터 모터의 불량일 가능성을 좀 짐작을 하는데요. 일단 스타터 모터 쪽에서 전기가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스타트 모터를 확인하려면 스타트 모터는 이쪽 흡기 매니폴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서는 스타트에 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일부 여기 흡기 매니폴드랑 이쪽 캐빈 헬타가 들어간 이 하우징 부분은 탈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밑에서 테스트하기로 해서 진단을 하고 전기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스타트 모터의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탈거 해볼게요. 지금 이 차량은 지금 이쪽에 기름이 좀 새는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엔진 오일이 여기 묻어 있거든요. 여기 상부 호스에 이 묻어 있는 오일은 이쪽 이 필터 하우징에서 샌 오일이 벨트에 묻어서 이렇게 튀는 적이고, 이게 기존에 튄 건지 아니면 지금 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열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너도 빠져. 보면 이 자리에서 지금 오일이 누유되어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여기서 누유가 돼서 벨트에 묻고 튀어서 여기 이쪽 부분에 다 이렇게 오일이 묻어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이 안쪽에 여기 이 하얀 선이 이 선이 아마 스타트 모터 선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요거. 이 선에다가 제가 전기를 직접 넣어주면 스타트가 돌아가고 해야죠. 테스터기를 꺼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다 탈거하기 전에 스타터의 고장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이 작업을 하려면 어차피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를 해야지 스타터를 탈거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자세가 참. 배선을 좀 찝어서 전기를 넣어도 스타터가 안 들어와요. 일단 전기 들어오는지 볼게요, 한번. 안에서 키를 스타트를 하는 순간 전기가 나오면 스타터 모터의 불량이라고 봐야 돼요. 스타트 쳐봐. 전기 나오죠? 11.6V 꺼고 다시 켜봐. 전기 나오죠? 스타트 모터까지 지금 전기가 들어가는 상태고, 들어가는 상태인데 스타트 모터가 죽어가지고 지금 나오지를 않는, 이게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차량은 지금 스타트 모터 사망. 그래서 스타트 모터를 교환을 해야 돼요. 부품 확인해 보고 스타트 모터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흡기 쪽 탈거해서
홧김에지 폴드 아래쪽에 있는 지금 요 위치에 있거든요. 요 아래 위치에 존재하고 있고, 이거를 하려면 요 홧김에지 폴드를 탈거를 해야지만 교환이 가능해요. 일단 부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우리 김대리가 휴가 가면서 그거를 제가 대타로 일을 해주고 있는 탓에 연장이 뭐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폴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에어로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에어가 없네. 아씨, 이게 밖에서 하면 이게 문제네. 일단은 매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 하면 여기에 매니폴드를 탈거해야 되는데 이 안쪽에 에어로 청소를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밸브 쪽에 그 먼지가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에어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으로, 매장 안으로 집어넣은 거고, 제가 더워서 안으로 들어온 건 절대 아니에요. 어, 더워. 매니폴드를 탈거하고 나면 요 부분이 스타트 모터예요. 그리고 요게 키선이고, 아까 제가 찍어봤던 선이 요 선이에요. 요 선, 요 하얀색 선으로 해서 여기에 플러스 전기가 들어가면 스타트 모터가 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 자, 요 키선을 플러스를 넣어주면 불꽃은 튀는데 안 돌죠. 안 돌아요. 이렇게 하면 도는데 모터도 죽었네. 모터도 죽고 키도 죽었고, 뭐야 이거, 얘네들은 이렇게 죽더라. 한번 망치질 해볼까? 보통 스타트 모터 안 되면 우리가 망치질 많이 하거든요. 자, 떨어졌어요. 못 쓰겠다. 완전히 죽었네. 요 안쪽에 요 볼트가 한번 잘못 풀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되게 신중하게 풀어야 되고, 일단 얘를 풀으려면 배터리 요 단자를 먼저 제거해 줘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요 13mm 풀러가지고 요 선을 제거해야지 배터리의 전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엔진룸 쪽에. 요거 할 때는 차체 이 연장이 안 닿게 해야 돼요. 이거 닿으면은 스파크가 튀어서 차체에도 데미지 있고 연장도 녹아버리고 고장 날 수 있어요. 얘도 그거를 빼면 이제 저기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안 튀죠.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스 본선 떼고, 지금 이 뒤쪽이 각도가 상당히 애매해서 복사를 넣는 게 딱 좋은데 복사를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여기가. 그래서 일단은 스패너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머리가 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오, 풀렸어. 됐어. 풀리기만 하면 됐어. 아이고, 힘들어. 자, 요게 나왔어요. 요게 스타트 모터. 스타트 모터는 여기 자체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들어가면 모터가 회전을 하고, 이 위에 이 마그네틱은 플러스 전기를 여기로 넣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 스위치 릴레이 같은 역할을 하고, 릴레이의 키선이 요거, 그리고 요 마그네틱은 또 요
스타트 모터에 기아를 앞뒤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도 같이 해줘요. 일단 신품이 오면 이거 테스트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어차피 작동이 안 되니까 이거는 뭐 버리는 거고 신품 가지고 한번 테스트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스타터 모터는 지금 주문한 게 왔고요. 이게 제품은 발레오 제품이에요. 발레오 거는 정품과 동일한 제품은 아닌데요. 그래도 알아주는 메이커니까. 얘네들이 어디 거지? 원래 정품은 지금 보시게 껴 있었었네요. 이게 보시게 껴 있었고, 발레오께 스타터 모터 몸집이 약간 작아 보였는데 아니네? 똑같네. 크기가. 요거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타터 모터는 두 개의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 모터,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모터를 가동시키는 거를 테스트할 때는 여기에다 플러스를 다이렉트로 넣어주면 돌아가요. 돌죠?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 테스트는 플러스를 여기에 공급을 해주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자동차들이 이렇게 공급이 되거든요. 이게 공급이 되고 플러스가 여기 하나 더 공급이 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정상 작동 잘 하죠? 테스트 했고, 차량에 장착할게요. 조립은 분해 역순이죠? 신품에 스타트 모터,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이렇게 장착하고, 이제 플러스 단자 연결해주고, 여기 나트 채워주고, 이제 이러면 시동 걸 준비가 됐고, 요 키선은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여기 플러스 전기만 들어가면 이제 스타트가 돌아가겠죠. 지금 한번 장착하고 이 상태로 시동 모터를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아까처럼 테스트할 때처럼. 아까 키선 전기 넣어보면 스타트가 도네 안 도네 확인했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제가 넣으면 엔진이 회전을 하겠죠. 잘 돌죠? 이렇게 되면 지금 스타트 모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자, 이제 나머지 마무리 조립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후다다다닥, 후다다다닥. 요 흡기 매뉴폴드, 요거 가스켓, 요거 신품으로 교환해야 돼요. 그리고 요 진공호수, 이게 지금 만지면 이렇게 툭툭 부러져요.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 호수가 이런 상태죠. 이거 못 쓰겠죠. 이러면 요거는 교환해야 돼요. 교환할 때는 잘못하면 플라스틱이 부러지니까 저는 칼로 찢어요. 찢어서 요거 탈거하고, 요 BMW 정품이고요. 요 애프터 제품도 있는데요. 뭐 실리콘 호수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정품 진공 호수가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꽂았고, 자, 이제 장착을 할게요. 자, 이제 매니폴드 장착했고 바디에 에어덕트 장착하고, 지금 카바를 다 덮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키온, 키온하고, 자, 스타트. 오. 자, 이제 시동 잘 걸려요. 이제 나머지 조립하면 작업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라 바가가 되게 잘 나요. 그래서 연장을 세게 조이면 안 돼요. 전동 임팩으로 막 조이다가 아이고 아이고 바가 나고 어이씨. 전동 임팩으로 조이다가 플라스틱 자리가 바가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그냥 손으로만 조여주는 게 좋아요. 잘못해서 임팩으로 막 조이면 구멍이 그냥 넓어져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풀 때 여기 볼트가 하나 없어서 봤더니 여기가 깨져 있어요. 여기 볼트 채우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 깨져 있어서 여기는 채울 수가 없네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고 흡기 소음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지라 하나만 조여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그러네. 이쪽은 마음에 안 드네. 자, 이제 작업이 다 마무리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시동 한번 걸면서 작업 마무리 할게요. 견인되어서 입고된 차량이었고 이제 혼자 힘으로 주행할 수 있게 됐어요. 작업 마무리 됐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